못하겠어. 해.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못하겠어. 할 수 있어. 해봐. 잠깐만요. 살림만 하신다고요? 네. 저희가 지금 어디 가죠? 밥 먹으러요. 이게 살림인가요? 오빠! 아, 빨래도 있고 살림은 다 포함되는 거야. 밥하는 것만이 그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 밥 먹을 게 자주 나는 것 같던데. 어제는 오빠 국기 먹었잖아요, 집에서. 오빠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혹시 어제 두 끼 중에 한 끼가 그 김에다가 밥을 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맞죠. 좋아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거 본인 손에 김 하나 안 묻히고 맛있게 드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손에 참기름 김 다 묻혀가면서 그렇죠 그렇죠. 김 올리고 밥 올리고 그치. 참치 올리고 진짜 힘든 거야. 김치 올리고 해서 오빠 입에까지 제가 다 넣어드렸잖아요. 진짜 힘든 거다 너 그거. 그거 진짜 김에다가 그 냉동고에 넣어놨던 밥 빼가지고 전자 돌린 다음에 그 밥 김에 올리고 아 이거 들어봐요. 나 야 그 힘든 거야 정원아 진짜 힘든 거야 나도 그거 하나 못하겠더라 그거 오늘도 아침밥 맛있었어 그 어제 먹다 남은 아사이 볼 오빠 진짜 왜 그래요? 아니 맛있었다고 아니 진짜 맛있었어 아니 진짜 맛있었어 근데 진짜로 오늘 정원이가 오랜만에 스시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 스시 먹으러 가요 정원이가 스시를 엄청 좋아해 오랜만이랍니다 그치 오랜만이긴 해 맞지? 오랜만이야 네 저 요즘 진짜 너무 행복해요 그래 보여요 그래요? 네 진짜 그래 보여요 너무 행복해요 이 아름다운 한국에서 오빠랑 비록 그 조그만 집이지만 그렇지 우리 둘이서 거기 만족하면서 알콩달콩 사는 게 너무 행복해 나 진짜예요 엄마 걸고 엄마 사랑해 왜 또 한다고? 저번에 또 한다고? 괜찮아요. 저 차도 없는데 괜찮나요? 그럼요. 저희 뭐 원래 어디 막 나가는 성격도 아니고. 그럼 그래. 가까운데 뭐 가고 싶은데 다 있잖아요. 맞아. 응. 우리가 그건 잘 맞아, 그죠? 맞아요. 나도 만약에 정원이가 아 오빠 왜 차도 없어요? 아 저는 차 없으면 어디 못 가요. 이랬으면 사실 만나기 힘들었을 거야. 그랬으면 그러면 차 없는 거 좋다는 여자 만날게 이랬겠지. 나 이제 다 알아. 나 그런 말 절대 안 해. 혹시 저한테 욕을 좀 많이 먹으셨나요? 그럼요. 다 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아, 그럼요. 제가 요즘 밥을 잘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답니다.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근데 그게 다 정원 씨 잘 되라고 하는 건 아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점점 더 잘 되고 있나 봐요. 그쵸, 그쵸, 그쵸. 네. 그쵸? 네.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거기엔 다 사랑이 들어있답니다. 절대 그냥 잔소리하지 않아요. 네네. 정원아 이렇게 해야 더 좋은 거다, 더 잘 될 거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좋아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럼요. 네. 근데 모두가 다 오빠처럼 얘기한다는. 우리 엄마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아빠도. 그렇죠. 우리 오빠도. 그렇죠. 오빠 친구들도. 그렇죠. 다 그거를 안다르는 건 정원이었다. 맞죠? 아니요. 그럼 왜 모두 이렇게 얘기하죠? 오빠 요 근래 정원 씨가 저한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그럼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이. 뼈를 갈아야죠. 뼈를 갈아서 오빠 내일 졸음이.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조만간 그 4주 유학을 가기로 했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오빠 왜 그래요, 진짜? 왜? 나 가기 좋잖아. 아니 가는데 오빠 자꾸 왜 그래요? 나 나쁘지 않지 않아요? 아 진짜 좋지 잘하시는 거잖아 그래 근데 그래. 우리 사우디아라비아 가기로 했어 안 했어? 했죠 내조 유학 그럼요 그렇지 네. 아, 내조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아, 재밌을 거야 가면 맛있겠다 다 많이 먹어야지 좀만 너무 많이 먹지 마요 왜? 비싸 여기 나 많이 하고 있다 비싸 여기 나 많이 하고 있게요 나 먹고 싶은 거 비싼 거 하지 마세요 맛있겠다 나 너무 먹고 싶었어 오랜만에 먹긴 해 우리 스시 맞지? 진짜 맛있다 맛있다 되게 맛있어? 야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나 진짜 너무 행복한 거 아니야?
너 오늘 생일이야. 매일매일 생일처럼 살고 있지. 매일매일 생일이야. 나 진짜 오늘 생일이라고. 그래서 생일 아니에요?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골 터지겠네 저거. 너무 맛있게 먹었어. 아스킨디쉬. 아, 잘 먹었습니다. 이거 때 먹으니까 맛있더라. 근데 진짜 스시집이나 고깃집이나 물 같은 사람 먹으면 대박 날 거야. 물 진짜 금방 먹고 나오잖아. 금방 먹고 금방 나오잖아. 기다리는 사람 많으니까. 저희는 이렇게 자전거를 자주 빌려요. 따릉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 자동차 타고 드라이브 한 적이 없네. 그쵸. 맞지? 맞죠. 이게 드라이브지. 야! 가자. 저 나온 김에 한강 가자. 한강. 어,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람부탄 아니야? 뭐야 이거? 우리나라에 람부탄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나 처음 봐 이거. 람부탄인데?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무슨 말이야? 이렇게 찍어서. 어. 찍어서. 여기 검색하면 돼요. 아 진짜? 네. 굴피나무? 굴피나무래요. 야 네이버 쩐다. 오빠 이 길 너무 좋다. 맞지? 응. 되게 이쁘다 여기. 와 진짜 좋다. 자동차로는 볼 수 없는 길이야 이거. 그새 배웠어. 원형차 사고 배웠어. 올라 여기 여기 어디 올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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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웃어요 지금. 아, 이거 럭키 비키 맞아? 럭키 비키 아니야. 야 오케이. 왜? 아니야 깜짝 놀래 너 넘어져가지고. 아니 진짜 이따만 먹기벌레 같은 게 팍 꽂혔다니까요. 자동차 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왜? 자동차 탄 사람 들어오면은 그 자동차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오빠. 아 진짜 여기 올 때마다 좋아. 배 아파서 많이 갔다 왔어. 왜 저래? 어? 이거 봐. 왜? 나 네이클로가 찾았어. 네이클로 찾았어? 응. 아 넌 이미 찾았잖아. 누구 찾았어? 오빠 이거 봐. 아 진짜 네이클로예요. 그러네. 찐이야. 버리지 마요. 나 줘야 돼. 넌 이미 찾았는데 왜 또 찾고 그래. 아 나의 네이클로. 나도 찾아도 돼? 오빠 어디서 뭘 찾는다고? 여기 있잖아. 오빠 아 표정 봐 겁나 웃기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그 저희가 결혼식을 안 하기로 했어요. 이게 독단적인 생각은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정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정원아 그 내가 결혼식 하는 게 뭔가 좀 진짜 이런 말 그렇지만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정원이도 어?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응. 저도 결혼식 솔직히 딱히 하고 싶은 마음 없다. 맞아요. 딱 그랬잖아. 네. 이게 좀 잘 맞더라고 다행히. 맞아요. 근데 난 진짜로 너가 원했으면 했을 거야. 그쵸. 결혼식을. 근데 물론 했어도 이제 막 말도 안 되게 막 거대하고 막 성대한 결혼식은 안 했겠지. 그쵸. 딱 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사이즈는 했겠지. 맞아요. 근데 무리는 안 했을 거야. 네. 절대로. 이야 여기 잘 해놨다. 정원이 제대로 돼있네. 정원이가 정원씨는 왜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없죠? 결혼식? 응 우리 오늘 봐봐 가서 백화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자전거 타고 한강 오고 우리 지금 너무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치 결혼식 하면 뭐 조금 더 행복해지나? 달라질 게 없잖아요. 똑같지. 그래 별로 그래서 결혼식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나도 이제 주변에서 결혼식 많이 했잖아. 그쵸. 근데 주변뿐만 아니라 건너 얘기 들어보면은 결혼식 하다가 파혼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대. 아 어, 맞아요. 뭐 얼마나 신경 쓸게 많으면은 많이 싸운다고 하잖아. 그게 얘기 들어보니까 신경 쓸게 한두 개 아니더만. 그니까요. 장난 아니더라고. 맞아요. 그러고 또 여자 쪽에서 그 이제 결혼식 할 때 뭐 나만 준비해?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맞아. 엄청 싸우는 경우도 많고. 맞아. 근데 싸우는 거에 비해서 돈은 또 돈대로 나가고. 그쵸. 아니 대체나 이게
이걸 굳이 이러면서까지 해야 되나.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 나한테 다 물어봐. 야, 나 결혼식 가야 되는데 얼마 해야 되냐. 아이고, 맞아. 이게 뭐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나 누구 결혼식 가는데 너 얼마 할 거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왠지 결혼식 한다고 했을 때 누군가도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야. 야, 야, 이제 그 조충이 결혼식 가야 되는데 내가 얼마 할까? 아, 이 정도 해야 되나? 아, 저거 해야 되나? 아, 이게 너무 민폐 같아. 솔직히 말해서, 아, 물론 그런 거 있어. 난 내 진짜 친한 지인들이 결혼식을 한대. 아, 나는 축하하러 갈 거고. 그럼. 축의금 아깝지가 않아. 맞아. 근데. 진짜 축하해주잖아. 그렇지, 진짜 축하해주지. 그런 건 다 갈 건데. 그러니까, 이거야. 내가 결혼식 안 한다고 해서 상대방들의 결혼식 또 안 간다는 건 아니야. 그쵸. 근데 그런 건 있지. 나랑 친하진 않으면 난 무조건 안 가지, 이제. 뭔 말인지 알지? 네. 이게 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결혼식을 해. 우리 또 알게 모르게 친한 사람이 아니고 건너 이렇게 오는 경우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그게 뭐야? 우리도 가야 돼. 맞아. 그것도 싫고 그냥 뭔가 빚지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 야, 결혼식은 축의금으로 하는 거다. 응. 근데 내 생각은 다르거든. 그게 축의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약간 그거 같아. 개모임 같은 것 같아. 맞지? 그냥 다 같이 돈을 모아서 그걸로 결혼식 하고 이제 요번에 모은 돈으로 내가 결혼식 했으니까 또 다음 사람 결혼에 또 다 같이 돈 붓고 결국에 빌린 돈 하는 거거든. 그치, 맞아. 아, 이게 아 가슴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그 저번에 조심스럽게 이제 정원이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이 아 그래라. 맞아. 어떻게 그렇게 야무진 생각을 했냐고 그랬지 오빠. 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진짜 한두 푼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결혼식 할 돈이면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맞아. 요즘 결혼식이 얼마지? 미니멈 한 3천 하나? 몇천 들겠지. 맞아, 들겠지? 응. 그러니까 사실 그 몇천이면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 그럼요. 맞지? 어디 뭐 이사 가더라도 뭐 보증금으로 할 수도 있고. 맞아.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너 그냥 반지 좋은 거 사줄 수도 있고. 맞아. 그러니까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리고 또 뭐 요즘 보니까 무슨 뭐 결혼식 할 때 뭐 사진 찍는 거에도 뭐 갑질한다며. 아 맞아. 음식 갖다 줘야 되고 편지 써야 되고 뭐 간식거리 챙겨서 가져가야 되고. 뭐 도와주시는 이모님 예쁜 봉투에 돈 넣어가지고 또 꽃띠도 좀 드려야 되고. 아니 내가 이미 돈을 지불했는데 그걸 왜 해야 되는데. 그렇대요.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들리고 하니까 더욱더 결혼식에 대한 그 환상이 사라졌어요. 너무 요즘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내 친구 결혼한 친구도 있잖아. 그 친구들한테도 전화해서 아 결혼식을 뭐 안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들 뭐라고 한다. 너 결혼식 그럼 네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결혼식 그거 진짜 안 해도 된다. 내가 해봤지 않느냐. 왜 그 한 순간을 위해서 그 하루에 진짜 30분? 그거를 하자고? 진짜 많이 애쓰고 신경 쓰고 온 신경을 다 막 예민하게 남편이랑 또 그쪽 집안 이쪽 집안 다 이렇게 쓰잖아요. 맞아.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대. 진짜. 그래서 그 친구가 전화해서 야 너 잘 생각했다 그랬잖아. 진짜 잘 생각했다. 진짜 좋은 생각이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이제 이렇게 다들 얘기하더라고. 결혼한 친구들은. 진짜 아무 의미 없다고. 그리고 이게 그런 게 있어. 우리가 이제 결혼식 안 한다고 했을 때 그 친구처럼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반대로 이제 아 인생이 한 번인데 이거는 여자의 로망이다. 인생에 한 번 해야 된다. 난 그 말에 또 더하기 싫은 이유가 이게 무슨 그 로망이 뭐라고. 나는 솔직히 약간 세뇌 같아. 인생에 한 번이라는 세뇌. 그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 오빠 근데 나는 그런 말 뭐 인생에 한 번인데 뭐 안 하면 후회 안 하겠어 막 이러잖아. 근데 지금 내가 인생에 한 번을 되게 그 로망처럼 살고 있잖아. 아 그렇지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아 그렇지. 그 인생에 한 번이라는 걸로 이제 약간 인지 삼아가지고 결혼식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막 1,000만 원짜리야. 아 인생에 한 번인데 고객님 맞아. 2,000만 원짜리야 되고 맞아. 아 인생에 한 번인데 고객님 3,000만 원이 되고 또 뭐 부케를 골라도 아 인생에 한 번인데 고객님 이러면서 부케가 뭐 올라가고 맞아. 결혼식장에다 깔아야 되는 꽃이 올라가고. 아니 진짜 요번에 그 내 동생 쌍둥이 윤지 결혼할 때 봤잖아요. 웨딩드레스 있잖아요. 그것도 기본 요금이 이렇게 있으면은 기본 요금 드레스들은 진짜 다 누가 봐도 안 입게 생긴 것들을 여기 기본으로 깔아놓고 여자들이 약간 홀릴만한 거는 다 추가금이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다들 이렇게 상수를 써. 그래 이게 약간 자복수 사는 것 같다니까? 내가 맨 처음에는 마티즈를 사러 갔어. 아유 고객님 여기서 좀만 추가하면 아반떼다.
아반떼 살라 해. 아 여기 좀만 추가하면은 어, 그래 맞아 쏘라타다. 맞아. 이게 맞아. 결국에는 나는 마티즈를 사러 갔는데 제네시스. 그리고 갑자기 막 포르쉐까지 가는 거야. 근데 가서 내가 이제 간직하고 탈수라도 있지. 맞아요. 결혼식은 뭐야? 한번 땅 했어. 사라지잖아. 맞아요. 이게 너무 난 가슴에가 떨어진다는 거지. 나랑 진짜 맞지 않아. 나도. 그리고 봐봐. 정원이가 부산 출신이잖아. 난 서울 출신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결혼식을 하던 부산에서 결혼식을 하던 내 지인이건 정원이 지인이건 어디서 하든지 간에 한번 대이동은 해야 돼. 맞아요. 맞아. 뭔가 아... 나 저도 오빠 회사 생활하면서 결혼식을 많이 가봤잖아요. 나의 황금 같은 주말에 사실은 내가 그치. 진짜 축하는 하지. 너무 축하하고 그치, 그치.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서 같이 하는 그 순간을 그치, 진짜 너무너무 그치. 축하하는데 기분 좋게 간 적이 아 축하는 해. 아 그러니까 축하는 하지. 축하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분 좋게 간 적이 없는데 그 와중에 얼마 하지? 대리님 얼마 싶어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또 이제 내가 이거 SRT 타고 거기 가는데 아 그 SRT 비용 빼고 뭐 하고 아 얼마 해야 되지? 아 이런 게 다 스트레스야.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 주고 싶지 않아. 그죠? 맞아. 진짜 주고 싶지 않아. 이거 말고도 많아. 남은 집에 가서 얘기하자. 아우 부를 사람도 많지도 않아. 그렇기도 해. 그러니까 아니 그 이유 들었어. 무슨 그 하객수 채우려고 하객 알바까지 불러가지고 아 근데 그게 진짜 있대요 오빠? 그러면서까지 결혼식을 하더라. 그러니까 근데 봐봐 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이래서 내가 세뇌라는 거야. 맞아요. 아니 나 좋다고 하는 게 결혼식 아니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 근데 그걸 누굴 위해서 하객 알바를 쓰고 누굴 위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아 진짜 안타깝다 안타까워. 그런 것도 있지. 자식들의 결혼식은 부모님의 손님으로 하는 거고 그 장례식은 자식들의 손님으로 하는 거다. 아 들어봤어요. 그 말도 있어. 근데 뭐 어차피 정원이 동생도 갔지 오빠도 갔지 야, 너까지 하면 민폐야. 맞아. 맞아 맞아. 이게 또 말을 안 하면 오해해. 왜요? 자칫 내가 결혼식 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처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어. 아 아니지. 절대 아니에요. 저도 정원이가 원했으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둘이 뜻이 맞으니까 안 하는 거지. 맞아요. 나 같아도 막 그거 아 부모님이 아 안 돼 너 해야 돼 이러면 나도 하지. 아 그럼. 아 무조건 하지. 맞아 맞아. 부모님이 원하면 해야 돼. 맞아. 이게 그럼 또 그럴 수 있어요. 아 그럼 결혼기념일 어떡하냐. 그런 걸 만드니까 싸우는 거예요. 지금 생일에다가 뭐에다가 가뜩이나 챙길 거 겁나 많은데 거기다 또 결혼기념일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그거 까먹어봐. 그럼 또 난리가 나. 맞아, 이게 맞아. 보니까 이게 결혼식은 진짜 장점이 없어 장점이. 죄다 싸울 거 투성이야 싸울 거 투성이. 그러니까 결혼하는 순간 결혼식 준비하는데도 엄청 싸우는데 결혼하는 순간 1년에 한 번 싸울 일이 생겨. 그치. 아니 근데 오빠 안 싸우는 커플도 많지. 그러니까 안 돼. 싸울 수도 있잖아 왜. 싸울 수도 있다. 그래 그것도 못 챙겼다 그러면서. 아 그럼 그럼. 장난이고 저희만의 기준을 정한 날이 있어요. 그 정원이가 임신하고 한 100일 뒤에 그 안정기 그거 딱 그날이 우리 혼인신고하는 날. 그래서 우리는 결혼 기념일이 아니고 혼인 신고 기념일. 좋은데? 뭐가? 그게 그거잖아. 어차피 그 결혼식 한 사람들도 결혼 기념일을 챙기지 혼인 신고 기념일을 챙기진 않잖아. 맞아요. 근데 결혼 기념일에 뭐 하는 날이야? 안 먹, 그러니까 뭐, 안 먹고 외식하고 하는 거. 돈 더 쓰는 날이야 아무튼. 근데 우리 오늘도 그럼 결혼 기념일이야. 그래. 그래. 아무튼 돈 쓰는 날이야 돈 쓰는 그래. 날. 뭐 선물 줘야 되고 뭐 줘야 되고 막.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부부 사이일수록 돈 쓰는 날을 최대한 줄여야 돼. 저는 정원이 그래요. 너 내 생일날 아무거나 사지 마. 맞아요. 근데 정원이 또 여자잖아요. 그래서 얘 생일만큼은 제가 챙겨요. 엄청 맛있고 좋은 그치. 거 많이 사줬잖아요. 허우 시원해. 허우 시원해. 아무튼 저희는 그래요. 결혼식 다 제 경험담이에요. 저도 사실 그 건너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 결혼식 갔다가 그냥 결혼식 보고 아 언제 끝나나 나 진짜 밥도 안 먹고 나온 적 있어. 그럼요. 나 진짜 돈 딱 주고 사진 찍을게요 나가 사진 찍고 바로 갔어 밥도 안 먹어도. 아무튼 그런 것도 많고 이래저래 다 경험담이에요. 그 경험담들이 다 이렇게 축적돼가지고 든 생각이 그래 나는 가능하다면 결혼식을 하지 말자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저희는 뜻이 잘 맞아서 저희는 결혼식을 안 하는 거지. 또 결혼식이 좋은 사람도 있겠죠. 예,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결혼 청첩장 친구들이 보내면 진짜 축하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나는 과일 막 갈 거야. 왜 이렇게 더듬어간대? 왜 이렇게 더듬어간대? 아 가야지 가야지. 근데 진짜 그것도 있다. 막 청첩장 이런 거 줄 때도 막 그 다 뭐 뒷말 나오고 뭐 아우 진짜 막. 아니 나는 근데 이걸 보고 친구들이 쟤 내가 청첩장 욕하겠지 이제 정원이한테. 아 아유. 약간 이럴까봐 나는. 아니 아니 걱정하지 마. 저도 그렇고 정원이도 그렇고 저희 친한 지인들은 다 갈 거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마음껏 초대 마음껏. 그냥 우리는 안 한다지.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맞아. 그 우리 지인들 거 안 간다는 게 아니야. 안 가고 욕한다는 게 아니야. 절대 아니지. 근데 정말 저는 그 건너 건너 건너는 정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나는 이제 자연스럽게 거절할 수 있는 거지. 뭐 누가 첩첩 보내준다 그러면 뭐야? 약간 고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예. 우리는 결혼식 안 해도 잘 살면 되잖아. 그럼. 그리고 그 실제로 그 결혼식 안 하고도 정말 잘 살고 있는 뭐 유명한 사람들도 많고요. 예. 저희는 이제 결혼식도 안 하는데 혹시나 결혼식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혹시 싸우는 커플들이 있다면은 굳이 그렇게 싸울 필요도 없다. 그럼. 어, 뭐 이렇게 싸우냐? 이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싸울 거 한 개도 없어. 결혼할 사람이든 결혼 안 할 사람이든 다 각자의 위치에서 행복하게 살면은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만큼은 그 단 인생이 한 번인데 라는 그 세뇌 때문에 하고 싶지는 않다. 근데 저희도 그 웨딩 촬영 같은 걸 할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뭐 결혼식 안 하더라도 웨딩 촬영 같은 걸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원이한테 프로포즈 반지 준 게 있는데 저거는 프로포즈 반지였고 그 결혼식은 안 하지만은 그래도 진짜 정원이 갖고 싶은 반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는 하나 제가 사줄 의향이 있고 그거 말고는 도저히 저는 수천만 원 내고 결혼식 할 용기가 없네요. 예, 어우 절대 못하겠어요 진짜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그 돈으로 더 그 돈으로 이제 더 딴 걸 정말 필요한 거 정말 필요한 거에 쓰겠다. 뭐 이사 갈 때라든지 아니 뭐 가구라든지 뭐 정말 필요한 거에. 예, 그런 우리 거에 좋은 데 쓰면 되지. 남 그렇지. 좋은 데 말고 우리 좋은 데 우리 좋은 남 좋은 거 말고 그거 쓰시다. 예, 그게 좋아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 감사하고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 공주들아 화이팅! 뭐야 이거? 유리 언니가 줬어요. 아 그래? 우리 할 수 있어! 우린 공주니까. 유리 언니가 줬어요 이거? 아우 꼭지 같은 것도 이상한 것만 준다 또. 아우 진짜 뭐야 이거 또 이렇게 내 공주들아 화이팅! 이렇게 내 또 아. 공주들아 힘내. 생각해보니까 유리 언니도 결혼식 할 일은 없겠네요. 아 왜? 같이 안 하는 건데. 유리공주 화이팅! 하여튼 감사합니다.